네, 오늘 10분 메시지 79강쯤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지난번에 4월 말이죠. 뭐 이거 연결해서 보면은 뭐 바로 볼수 있죠. 저 78강에 복음무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제 또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온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진짜 요즘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그 서론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느냐?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저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한달 만에 최자실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그 구역장님들이나 조장님이라죠. 그분들이 이렇게 또 지역 담당 목사님들이 새신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방언받게 한다는 것은 이 방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죠. 아, 이 사람이 방언한 거 보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이 사람한테 임했구나. 자, 그러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언은요, 모든 종교가 또 이단들도 그렇고 방언을 다 해요. 바울은요, 성경에도 이 방언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칭찬하지 않았어요. 꽹과리 같은 소리라고 얘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에게 방언을 주시는가? 그리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는 목적을 두고 얘기하죠. 그 이유와 목적 없이 방언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방언을 주시냐? 그럼 방언이 일어난 사건이 어디에 있죠? 목적이요. 자,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오순절날. 이때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쵸? 자,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은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죽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그 계획은 뭐죠? 이제 영원히 사단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는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졌잖아요. 이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오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그 아들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곳에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예수 이름 부른 자,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체험을 자꾸 하게 하는데 방언해라,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능력 받아라, 치유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성령에 대한 잘못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그 성령이 체험, 성령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방언받은 걸 가지고 성령 체험했다 생각하고 그 방언이 구원의 또 표시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방언받아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주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답 가진 자에게. 자, 그리스도를 답 가졌다는 것은 또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이 그리스도를 답을 가졌다는 건 뭐죠? 요세 가지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죠.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게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 라빠니 임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요답 가진 자에게 마가다라빵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자, 1장의 답 없이 2장의 성령 충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5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언어가 다 틀리단 얘기죠. 자, 그랬을 때 11절에 여기 9절부터 10절에는 계속 그 15 나라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방언이 왜 나왔어요? 15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에 완성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인도하고, 땅까지 증인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큰 일이에요.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방언과 동시에 이런 설명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자, 지금 요엘서 선지자가 2장 28절에 지금 만민에게 이제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얘기하는데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역사라고 생각해요. 뭐 예언하는 거 가지고 성령 역사 하는 걸로 했는데, 성령 받은 그 때부터 이제 그 어린아이,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동안 뭐 예언도 한다, 환상 뭐 꿈 얘기하고 막 이랬죠. 근데, 여기 21절이요. 2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즉, 말하자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예언과 환상 꿈을 주는데, 자, 예언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준 예언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준 환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준 꿈입니까? 무당들도 예언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 그래요. 환상도 봤다 그래요. 꿈도 꿨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게 예언이고, 요게 환상이고, 요게 꿈이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헷갈리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17절. 여기에 바울이 그 얘기예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혼자 자기 덕을 세우는 거지 교회 덕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차라리 예언하는 자가. 예언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한 자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형제들아 6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 방언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을 하냐? 내가 방언 많이 하는 게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냐 이 얘기예요. 혹은 저나 검은 것 같은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할 거냐? 말하자면 나팔을 소리인지 검은 것 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 방언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떠드는 건지 사단이 갖다 주는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그 나팔은 뭐죠? 전쟁에 나팔을 부는 거 뭐냐, 공격해라 또는 후퇴해라 아니면 기다려라 이런 것들을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팔이 적군하고 싸울 때. 근데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격하라는 건지 후퇴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이거 모르면 전쟁에서 지죠. 그 방언은 지 혼자 떠드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소용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그 말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방언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죠,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도다. 저는 방언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만약에 내가 소련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난 소련 말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도록 내 입을 주장해서 복음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방언 안 나와야 돼요. 왜 나와요? 나올 일이 없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앉혀놓고 룰루랄라 막 훈련하는데 막 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나의 미혹이죠. 미혹.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세 번째, 방언은 진짜 소용이 없는 것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29절이요. 자, 보세요.
이게 좀 쓰는 게좀 저기 하긴 했는데, 자, 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종교는 뭡니까? 이 복음은요, 사단을 이기는 것이, 사단을 꺾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이 복음은 예수 이름이잖아요. 잘 믿는다. 예수 이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흑암이 쫓겨나는 게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사단을 이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방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보다 다른 걸 강조하면 안 돼요. 기독교, 특히 정말 복음복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야 된다고 별 얘기 다 하면서 사단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보다 다른 걸더 강조하면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이, 이것은 새 것이에요. 이 성경의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흑암을 쫓아낸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있죠? 15절부터 그 20절 있잖아요. 여기서도 있죠?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했죠? 방언을 만드는 건 이거 구원을 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죠. 이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 28장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럼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냐,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사도행전 1장 답 가진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도 목적으로. 그거예요. 자, 이거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좀, 누굴 만나든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한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78강에 지금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또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는 이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름, 성령, 땅끝이니 이거 진짜 막 강조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체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변질돼 있고요. 그리고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니까 방언 자꾸 헛소리 하면서 방언 강조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방언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냐? 절대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그거 방언 진짜 다른 종교도 방언한다니까요.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방언해요. 그거 하나님이 준 건지 누가 준 건지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